감사합니다. 저 근데 진짜 하는 거 없어요. 저 머리 묶고도 와가지고 저 원래 준비하고 오거든요. 오늘 왜 에브리타임 오지 않아요? 저 직캠. 에브리타임 데이래요 오늘. 아 그래요? 그래서 준 거예요? 네. 내가 주인공이야. 주인공. 아 진짜 저. 오 빼빼로. 오. 영양사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받은 빼빼로예요. 진짜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 네, 준비하러 갈게요. 예. 제 길거리에 개소리 훔쳐갔어요. 오늘은 누구예요? 릴레이 캠 누구예요? 내 거. 아니 두 개가 너무 이쁘게 나중에 선배님 저 어머니한테 인사할래요 나중에. 그럼요? 네. 네. 길게 말해야 돼요? 풀캠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풀캠? 네, 오케이. 줄여서 합시다 저희는. MG 세대니까. 네. 풀캠, 아웃사이더 히터. 아 다시 아웃사이드 히터. 아웃사이드 히터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부터. 아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 해봤습니다. 아 맞다. 안녕하세요. 해요? 네. 다시 해요.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풀캠, 아웃사이드 히터 김인입니다. 세 번째 주자. 참치김치찌개 대 돼지고기 김치찌개. 돼지고기. 돼지고기 들어간 거 좋아하고 할머니가 항상 김치찌개 해주실 때 돼지고기 넣어서 많이 해주시거든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게임할 때요? 게임할 때나 평소나. 햄이라! 햄이라! 이걸 많이 하세요. 평소에는요? 평소에? 평소에는 되게 차분하게 햄이라 이러시는데 네. 게임 들어가면 햄이라! 햄이라! 이렇게. 최근 있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나요? 아 생일! 생일 때 이제 팬분들이 큰 선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게 생각납니다. 프로필 촬영한 링크짤 봤어요? 어 네. 깜짝 놀랬잖아요. 그래서 동민 언니도 문자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한 거야? 이렇게 왔어요. 뭘 먹고 그렇게 예쁜가요? 연속으로 두 개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팬이
언니한테도 물어봐야지. 정호형 vs 박은진 하나 둘 오, 셋. 둘 다 좋아. 안 돼. 둘 다. 어떻게 그렇게 커비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처음엔 저 커비 닮았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들도 저가 화이팅 할 때 아 하고 하는 모습 보면은 이제 닮았다고 해서 봤는데 좀 닮은 것 같아. 입 벌린 거. 그러면은 졸그리템 별명이 좋아요? 커비 별명이 좋아요? 커비. 커비. 앞으로 그럼 커비로. 네. 좋습니다. 최고의 배프 은지한테 한마디. 은지? 박은지? 박은지. 아 은지. 은지 내 배프지. 은지 내 친구죠. 은지한테 한마디. 어 은지 이런 거 홀로 은지야 게임 들어와가지고 되게 대담하게 게임 해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웃으면서 잘 해보자. 화이팅. 부분 깔아주세요. 노래. 혜민 선수의 요즘 최애 간식은? 최애 간식? 네.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 맛 막 그런 딸기 맛 이런 거 다 맛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시켜 먹어요. 일단 예전에는 야식을 먹으면 좀 살찌려고 되게 막 햄버거 막 무거운 그런 안 좋은 음식들을 좀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릭 요거트 선식 그런 거 먹으려고 노력 중. 건강한 거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선배가 좋은 이유는? 소영 언니요? 소영 언니 별로 안 좋은데? 장난이고 소영 언니가 일단 GS 때부터 잘 챙겨주고 언니가 운동할 때 좋은 말 많이 해줘가지고 뭐 좋은 이유가 있나요? 사랑해. 저 소영 언니요. 이유는? 경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은지랑 똑같이 말하네요. 진짜요? 네, 은지도. 박은지 왜 따라오네. 소필이 잔소리했던 거 중 이건 제일 듣기 싫었다 하는 거 있나요? 잔소리 잘 안 하는데 게임할 때 한 번씩 하면은 예전 같으면 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는데 지금 아 안 들려 안 들린다고. 언니 운동 전에 먹는 홍삼 스틱 같은 거 많이 써요? 저는 항상 아침 일어나서 공복에 홍삼 먹는 거 좋다 그래서 공복에 먹고 있습니다. 이소영 대 박은진 하나 둘 셋. 아 둘 다 좋아. 나 이런 거 싫어. 진짜 또 있어? 이소영 대 박은진 둘 중 한 명만 고른다면? 안 돼. 둘 다 좋아. 다시 태어나면 소영 언니보다 선배 되기, 소영 언니보다 후배 되기. 소영 언니보다 선배 되기. 이렇게 부분 깔아주세요. 또 이유가 있습니까? 언니 이번 시즌도 다치지 말고 잘 마무리 해봅시다. 이소영 다섯 명 대 똥맘 매니저님 다섯 명. 하나, 둘, 셋. 똥맘 매니저 다섯 명. 왠지 알아요? 이유는요? 그나마 똥맘 언니가 덜 피곤하거든요. 소영 언니는 피곤해. 다섯 명이면 피곤해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요즘 즐겨 듣는 멤버들 있으신가요? 한번 찾아봐도 돼요? 네. 아 요즘 저 그거 들어요. 게임 나올 때 좀 신나는 거 들으려고 하거든요. 이거 들어. 네. 여자 아이들. 누드. 뭔가 신나. 네. 배스킨라빈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뭔지 궁금해요. 저 원래 초코 없는 단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요거트. 굿. 그린 요거트에 이어서 요거트. 요거트 차이가 마라탕에 꼭 넣는 재료가 있는지 궁금해요. 마라탕이면 고기주. 고기랑 아 그 옥수수면 분모자 그것도 맛있고 저 버섯도 좋아해요. JMT 쫀마티 간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2라운드부터는 힘내가지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녁은 아예 신간지 이렇게 해놓는다. 아니요 저 앞에서 먹고 가요. 다들 응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또 저예요. 봤어요 영상? 네. 어땠어요? 언니들이 노잼이라던데. 1편에 비해 너무 노잼이라고. 어쩔 수 없죠.